여천시가 그러니까 여수시, 여천군, 여천시 이 세 개 행정구역이 여수시로 도농복합시로 통합이 돼요. 그래서 1995년에 그런 행정 개편이 좀 많이 있었을 때예요. 도농복합시가 되고요. 그 현재 전라남도에서요 시급 행정구역이 다섯 개가 있어요. 가나다 순으로 하면 광양, 나주, 목포, 순천, 여수가 있는데, 자 광양은 아무래도 그 광양하고 여수는 그 남동 임해 공업지역, 그 산업도시로 커졌기 때문에 광양하고 여수는 시가 됐고, 순천은 전라남도 동부에서 이제 그런 교통의 요지예요. 전라남도 동부 교통 요지라서 순천은 시가 된 거고, 그 이제 목포는 어떻게 보면 광주에서 이제 외항, 그 배 타러 나가는 그 외항의 성격, 목포는 항구다. 그래서 목포는 약간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그래서 목포시가 돼요. 그래서 나주는 그 약간 그게 약간 좀 늦은 거야. 그러니까 급이 좀 낮아요. 유일하게 인구가 10만 명 미만이었어요, 인구 중에. 근데 그런 나주시 개발을 위해서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빛가람동이 개발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현재 인구는 그 빛가람동의 영향으로 10만 명은 넘어요. 그래서 남평이 강변신도시 아니면 뭐 나주역 역세권의 그 송월지구가 이제 개발이 되면서 그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주의 그런 각종 이야기들을 한번 해볼게요. 자, 나주의 경제. 해상 운송로의 중요한 항구 중 하나였던 영산포가 있었어요. 그래서 영산포 읍이 있었거든요. 영산포가 있었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었어요. 이제 내륙의 항구.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성격으로 있었던 곳이 나주의 영산포가 있었고, 논산의 강경포가 있었어요. 논산에는 강경포가 있었고, 그 낙동강 쪽에는 삼랑진이 있어요. 그 남강하고 그 갈라지는 그 삼랑진이 있고요. 그리고 내륙이 항구였지만 등대도 있었어요. 그만큼 급이 컸다는 거야. 근데 목포에 현재 영산강 하굿둑이 건설이 됐어요. 그 영암에서 목포까지 그 하굿둑이 건설이 되면서 현재 그 항구 기능이 소멸이 됐어요. 이제 막히니까. 그리고 이 하굿둑을 건설하면서 그 영산강이 그 흐르는 그 물의 속도가 많이 느려지잖아요. 그래서 그 원래 그 강물은 빠르게 흐를수록 수질이 깨끗해요. 흐르는 물은 깨끗해. 흐르는 물이 좀 깨끗한 법이에요. 그래서 이 영산강의 수질이 악화가 돼요. 사실 댐도요, 댐에도 그 약간 녹조가 엄청 많이 끼게 돼요. 그 사대강 개발 이런 거 하면 녹조 라떼가 좀 약간 그 약간 이제 좀 많이 그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녹조라떼, 그건 이제 녹조가 좀 뜨게 되고 그게 좀 이제 생기는데, 영산강 하굿둑 그리고 뭐 사대강의 경우는 또 이제 보를 또 좀 쌓잖아요, 수정보를. 그렇다 보니까 강 속도가 더 느려져요. 그 강물 속도가 더 느려지고요. 자, 그렇고 이제 과거에는요 나주의 특산품이 홍어가 굉장히 많았어요. 홍어가 굉장히 많아서 그 나주 홍어가 좀 사실 유명하긴 했어요. 그 홍어 사실 그거는 매니아들만 드시죠.
홍어나 과메기나 이런 건 진짜 매니아들만 먹는 게, 먹으면요, 입안에서 삭은 냄새가 나. 그래서 저는 솔직히 홍어를 못 먹어요. 아, 여기 남평역이 아니고요. 여기는 그거예요. 옛 나주역이에요. 나주역 옛터예요. 나주역 옛터가 여기에 있어요. 자, 그렇고요. 뭐 모바일 상위 노출 떴나?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네, 나주역 예터예요. 나주역 예터가 그 광주 학생 독립운동의 그 발화 사건이 있었던 그 뭐냐 그 광주 여자 고등보통학교 여학생들을 그 일본인 학생들이 폭그막 머리 잡아당기고 그 성희롱을 했던 것이 바로 요옛 나주역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학생 독립운동 기념관이 그 옆에 세워져 있어요. 영산포 삼거리하고 아마 좀 다를 거예요. 그 옛날 나주역하고요. 그 영산포역하고 원래 나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그래서 1990년대 그때는요. 옛 나주역에는 새마을호 열차가 정차를 안 했대요. 제가 이따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영산포역이 조금 더 컸대요. 그런데 이두 역이 2003년에 확장 이전을 해가지고 지금의 나주역 위치로 옮긴 거예요. 2003년에 확장 이전했어요. 그 호남선 복선 전철화가 되면서 그 KTX가 들어오게 되면서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옮기게 된 거예요. KTX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렇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경제적으로 원래는 그 홍어가 좀 되게 그 남해 바다에서,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홍어를 잡아가지고 그 영산포까지 배가 들어왔었는데, 목포하고 영암 사이에 그 영산강 하구뚝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좀 이제 홍어가 들어오지를 못하게 됐어요. 현재 우리나라 그 홍어 시장은 국산 홍어는 대부분이 흑산도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이 흑산도산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수입 홍어. 아, 물론 저는 홍어를 못 먹어요. 저는 홍어를 못 먹고, 그, 2005년 7월에 광주광역시하고 전라남도가 이제 공동으로 혁신도시를 만들자. 그래서 이제 나주의 빛가람동이 그래서 개발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빛가람동은 사실 광주하고 그 거리가 가까워가지고, 그 사실 그 유치 과정이 나주시하고 장성군하고 담양군하고 서로 이제 경합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주시가 유치하게 됐고, 그래서 이 빛가람동이 그 유치가 되면서 그 광주 전남 그 혁신도시예요. 그래서 혁신도시가 됐는데, 원래 그 한국전력공사 본사가 그 영동대로에 있었잖아요. 그 코엑스 건너편에 한국전력공사가 있었거든요, 원래는. 근데 그 한국전력공사가 이제 그 삼성동 사옥을 지금은 현대기아자동차에 팔았어요. 현대기아자동차에 10조 원을 팔고 그 본사를 나주로 옮기게 된 거야. 그것 때문에 나주의 혁신도시가 그래서 옮기게 된 거고, 그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본사가 이 나주에 있어요. 나주에 본사가 있어. 그 저기 그 신목동역하고 그 염창역 그 사이, 그러니까 그 양화교 있죠, 그 공항대로, 공항대로 그 양화교 염창나들목, 그쪽에 원래 한국콘텐츠진흥원 그 목동에 그 그냥 시설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본원이 아니에요. 저는 거기를 간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집에 가고 뭐 그럴 때는 이제 염창역으로 가고 그랬었는데,
안타깝게 거기는 이제 본원이 아니지. 본원이 아니고, 하여간 그, 나주 혁신도시에 그런 공공기관이 두 개가 들어가요. 비슷한 성격으로, 그, 이제 경상북도에 혁신도시가 그 김천에 있잖아요. 동김천에. 동김천에 있는데, 그 동김천 그 혁신도시에 한국도로공사 본사가 있어요. 한국도로공사 본사는 그 김천으로 갔어요. 굳이 그 김천의 혁신도시를 만들게 된 이유는 경부고속도로의 정확히 중간 지점이 김천이에요. 그래서 그 김천의 그 혁신도시를 만들게 된 거야. 근데 이제 정확히, 원래 이제 정확한 그 중간 지점은 그 영동군하고 그 김천시 사이에 그 추풍령 쪽이 약간 절반 지점인데, 혁신도시는 그 김천 동쪽, 그 중부내륙고속도로하고 만나는 김천 분기점, 거기에 그 혁신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름 좀 이제 고속도로 그 교통상으로도 좀 중요한 지점이라고 김천의 그 도로공사 그 본사가 한 거야. 비슷한 성격으로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의 본사는 대전역에 있어요. 그 코레일 본사는 대전역에 있고. 근데 이 문제 때문에 나주의 그 구도심하고 그 혁신도시 사이에 그런 이질감이 존재를 해요. 그쵸? 다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국가정책이에요. 국가정책으로 좀 이제 그 지역 균형 개발 차원에서, 그러니까 수도권에 몰려있는 그 공기관들을 다 이제 지방으로 뺀 거예요. 그래서 나주에도 그 혁신도시에도 간 거고, 김천의 혁신도시에도 한국도로공사가 간 거고, 그 코레일은 그래도 그 철도교통의 그 지리적으로 중간 지역이 대전역이거든요. 지리적으로 중간 지역이 대전이니까 그래서 대전역으로 간 거예요. 그 대전역이 나름 그 열차 취급이 상당히 많은 곳이에요. 대전역은. 그래서 그 대전역으로 가게 됐고, 그 대전역 동쪽에 코레일 본사가 있어요. 그렇고, 아마 다른 것도 다 흩어져 있을 거예요. 그 일단은 정부 그 청사도 저기 여기 광화문 청사하고 세종 청사하고 두개 있죠. 과천 청사가 없어졌어요. 과천은 다 세종으로 빠졌거든. 대전 청사는 아마 조금 남아 있을 거예요. 하여간 뭐 그렇게 좀 남아 있죠. 그렇고, 사실 그 혁신도시에 거주한 사람들은요, 나주 구 도심에 갈 일이 딱 그런 거밖에 없대요. 그 공공기관에 볼 일이 있으면 그 나주 혁신도시 거주한 사람들은 나주 시청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시청이 그 나주 그 신월동에 있잖아. 그 나주역 근처에 그 시청이 있거든요. 그쪽에 갈 일이 없으면 굳이 그 구도심으로 갈 일이 없대요. 그 나주 구도심에는요, 대형마트도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롯데마트 하나 있고요. 그리고 중형급 마트로 농협 하나로마트가 있어요. 그 이외에 대형서점, 영화관, 아울렛 그런 거 없어요. 다 혁신도시 가야지 있어. 그리고 은행의 경우도요, 나주터미널 앞에 국민은행 지점 하나 있는 거 빼고는요, 나주의 그 나머지 은행은 전부 농협 아니면 광주은행이에요. 사실 전라남도의 대부분 지역이 다 그래요. 전라남도 대부분 지역이 그 농협 아니면 광주은행이에요. 저도 이제 저도 이제 큰아빠 집이 여수에 있으니까 여수에 갈 일이 이제 간혹 있는데, 그 여수에 가게 되면요, ATM 기계도 광주은행이고, 그 은행 그런 것도 그 약간 광주은행, 그 여서동에 있는 것도 그 광주은행인 거예요. 그 여수 여서동 그 문화의 거리 있죠. 그래가지고 막그
할머니 그상 치를 때그 이제 원래 그 빈소에 그 은행 ATM 있잖아요. 그 장례식장에 그 부의금 내라고. 근데 그 ATM 기계도 광주은행밖에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이놈의 수수료 해가지고 참 그냥 궁시렁궁시렁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혁신도시에는요 신한은행도 있고 하나은행도 있고 기업은행도 있어요. 참고로 목포에는 신한은행이 있어요. 목포에는 그 학생 독립운동 그 일으켰던 그 주요 그 인물 중에 한 명인 그 주요 인물 중에 한 분이 그 조은은행 목포 지점에 그 취직을 했다가 그 조은은행엔 지금 신한은행이 합병이 됐거든. 아, 여수에 우리은행이 찾아보니까 있긴 하더라고. 근데 그 장례식장 쪽하고요. 그 뭐냐? 그 여서동 문수동 그쪽에서는 좀 멀어요. 그쪽에선 좀 멀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광주은행을 갔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광주은행 갔어요. 제가 그제 1계좌가 우리은행이거든요. 그 아프리카 TV 별풍선 한 잔도 우리은행으로 봤는데 참뭐 그렇죠. 그래서 그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나주 지역의 그런 교통, 나주 지역의 그런 교통은 지금 요 사진에 있는 나주역 예터는 현재 학생 독립운동 기념관으로 같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당시에는 이제 그 앞에서 얘기했지만 영산포역하고 분리돼서 나주역은 무궁화호하고 비둘기호, 아니 무궁화호 통일호 비둘기호만 취급을 했고 새마을호급은 영산포역만 그 정차를 했는데 이제 호남선에 복선 전철화가 2003년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 목포에서 그 송정역 구간까지는 21세기에 개량이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단선 비전철이었어요. 그 목포에서 광주까지는 그 정도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복선 전철로 개량이 되면서 그 목포 구간도요. 목포 구간도 그 임성리역에서 목포역까지 가요. 지금 지하로 바뀌었어요. 옛날에 지상이었는데 약간 선형이 개량이 돼가지고 지하로 바뀌었어요. 한 임성리역 통과하고 나면 이제 목포역까지 좀 지하로 통과를 해서 근데 목포역 승강장은 지상이에요. 그렇게 이제 구간이 있고요. 모르겠어. 지금 호남선이 아 그거는 조금 약간 뒤에 얘기할게요. 그렇게 이전을 했고요. 그래서 새로운 나주역으로 그 확장 이전했고 송화지구와 개발 그 시청이 이전하면서 그쪽이 이제 역세권 개발이 되고 있어요. 송화지구는 요즘 다 역세권 하잖아요. 특히 KTX 역세권. 그래서 나주역은 현재 모든 RTX 새마을하고 무궁화호는 다정차하고요. 그 KTX도 하루에 15도 왕복 편성이 정차를 해요. 그 중에 두 왕복 편성은 서대전 경유. 공주역 경유가 아니고 서대전역 그 경유 게 있고요. SRT도 하루에 9번을 서요. 그러니까 SRT가 원래 그 고속선만 면허가 있어가지고 경부선하고 호남선만 운행을 하는 건데 목포에서 광주 송정까지도 추후 그 이제 고속화 사업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기존선이지만 운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남고속철도 지금 제1공구가 오송역, 공주역, 익산역, 정읍역, 광주 송정역 그렇게 있죠. 거기만 개통이 됐고 이제 광주 송정역부터
그 목포 임성리역까지 이제 그 제2공구를 그 만들기로 했는데, 근데 이제 그 구간이 약간 좀 논란이 많아요. 2014년 8월에 당시 전라남도 지사였던 그러니까 이낙연 국무총리가, 그러니까 그때는 전남지사였죠. 지금은 국무총리. 그 이낙연 지사가 이제 고속선을 그 나주를 경유를 해달라. 이거를 그 국토부에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나주역에서 조금 더 가가지고 지금 그 통과만 하고 있는 고막원역이라고 있어요. 그 거기까지는 광주송정역부터 그 고막원까지는 그냥 그 기존의 그 개량된 선로를 그냥 그 이제 신호를 조금 약간 개량을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고속화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그 구간을 고속화로 바꾸면 그 지금 한 시속 150에서 180km 가는 KTX가 시속 230km를 달릴 수 있어요. 지금 전라선이 시속 230km 달리는 구간이 있거든요. 전라선 쪽은 약간 고속화가 좀 빨리 돼가지고 준고속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기존 선을 활용하는 노선들은, 개량하는 노선들은 준고속이에요. 이번에 그 경강선 있죠. 그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에 이제 아마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 이제 개통을 할 건데, 그 구간은 준고속이에요. 그 ITX 청춘 다니던 그 경춘선처럼 약간 그 준고속 노선이에요. 준고속 노선이 되고요. 지금 이제 그 공항철도 있죠? 그 공항철도는 아무래도 그 공항철도 그 전동차가 다니다 보니까 그 이제 직행열차하고 그 직통열차하고 KTX는 새마을 속도인 시속 150밖에 못 받는데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일단은 현재의 나주역을 KTX가 정차하는 것은 확정이 됐어요. 그대로 확정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SRT도 그 역을 정차를 해요. 아, 물론 그거 노선 있어요. 그 경부선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호남선에도 그 용산, 익산, 광주, 목포 찍고가 있어요. 같은 의미로 서울역하고 용산역 대신에 수서역 출발도 있어요. 그렇게 딱그 주요 4개 역만 그 정차하는 그 노선들이 있어요. 그런 그 급행 KTX가 있고요. 그렇게 찍고 있고, 그럼 오송역은 패스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서울 부산 논스톱이 하나가 있고요. 서울 광주 논스톱이 하나 있어요. 서울 부산 논스톱 있고 서울 광주 논스톱. 근데 서울 광주 이제 종착역은 목포인데 서울 용산 광주 목포 그렇게 가는 게 있어요. 당연히 송정역이죠. 그렇게 되고,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이제 무안국제공항에서 광주까지 이어져 있는 그 무안광주고속도로가 있죠. 그 고속국도 노선이 12호선인데, 그 12호선은 무안공항부터 대구까지예요. 그 광주대구고속도로, 그 88올림픽으로 불렸던 그 옛날 그 노선 그 포함이에요. 그래서 무안공항, 광주, 담양, 그리고 이제 남원, 함양, 고령, 대구 그렇게 이어져 있는 그 노선이 있어요. 그래서 나주나들목이 있고, 그리고 근처 이제 광주의 뭐 하남지구, 상무지구, 수안지구 이런 데를 거쳐서 장성나들목이나 서광산나들목, 아니면 뭐 광산나들목 이런 데도 이용할 수 있고, 아니면 국도 13호선으로 해남으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광주 고속도로 이제 만들고 있는데,
강진광주 고속도로가 그 나주 쪽을 통과를 해요. 그 국도 13호선을 그 약간 이제 옆으로 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비행기 타려면 김포국제공항 가는 거는 아시아나항공 한세 편밖에 없고요. 광주공항에서 광주공항은 대부분 그 제주도 가는 걸 먹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더 많은 비행기 편을 이용하려면 무안국제공항을 가야 돼요. 무안국제공항이 있고요. 그리고 음식은 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영산포 홍어가 있었는데 요즘은 많이 줄었어요. 영산포 홍어가 있는데 요즘은 많이 줄었고, 지역 음식 나주곰탕 그 음식점 가면 근데 되게 두 종류로 팔아요. 나주곰탕이 그 맑은 그 원조 그 곰탕 하나 있고, 요즘 뭐그 칼칼하고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보통 그 곰탕 먹을 때그 다대기 넣어서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다대기나 그 깍두기 국물 그거 넣어서 드시는 분들이 있는 관계로 아예 그냥 그 나주곰탕 그 끓이듯이 아예 육개장을 끓여서 그 주기도 하더라고요. 나주곰탕 집들이 대부분이 그 매운 그 육개장도 같이 끓여요. 그렇고, 나주배는 그 지리적 표시지에 등록되어 있는 특산품이기도 해요. 나주배는 주로 나주 금천면에서 만든대요. 그리고 놀랍게도 나주 세지면에서요. 멜론 그 나무가 그 멜론 그 묘목이 들어와 가지고 멜론을 거기서 재배를 해요. 나주에서 멜론을 재배해요. 놀랍게도. 그럼 막그 해외에서 들어온 그 과일들 막 재배하는 그런 지역들 있잖아요. 되게 요즘 막 이런 거막 찾아보고 그러면 되게 특이해요. 그리고 이제 교육기관 중에 약간 그런 특이한 교육기관들 있어요. 학교들 중에 특히 고등학교 중에서요. 전남과학고하고 전남외고가 이 나주에 있어요. 나주 혁신도시에 아마 있는 것 같아. 나주 혁신도시에 그 있는 걸로 그 기억을 하고요. 전남과고 전남외고가 나주에 있고, 그리고요. 광주 가톨릭대학교가 나주에 있어요. 이제 광주 가톨릭대학교는 학교 이름에서 보면 알듯이 그 광주대교구에서 만든 학교고요. 그 광주대교구, 전주교구, 제주교구의 성직자들을 양성하는 학교예요. 신부님들을 양성하는 학교. 그 신학교밖에 없어요. 광주가 되는. 그 서울에 그러니까 서울대교구에서 만들었던 그 가톨릭대학교 그 혜화동의 성신교정은 신학교고, 그 서울성모병원의 성의교정은 의대고, 그 나머지 종합대학은 저기 역곡의 성심교정이라고 있어요. 서울은 그렇게 나뉘어 있는데 역곡 성심교정 그렇게 이제 나뉘어 있는데, 그리고 대구가 돼도 사실 종합대학이에요. 근데 광주가 되는 신학교밖에 없어요. 광주가 되는 신학교밖에 없고, 그래서 일부러 나주로 그 만들었나 봐. 그리고 그 사실 가톨릭 대학교는요, 각 교구마다 되게 여러 개를 만들어. 목포에도 가톨릭 대학교 있어요. 목포에도 가톨릭 대학교 있고, 인천에도 가톨릭 대학교 있고, 수원에도 가톨릭 대학교 있고, 다 많아요. 근데 그 신학교 그 신학교를 양성하는 그 가톨릭 대학교는 몇 군데 없어요. 특히 지방의 가톨릭 대학교는 대구하고 광주, 그 관국급 단위의 그 신학교만 있고, 수도권은 아마 그 현재 의정부 교구는 아마 그 혜화동 신학교에서 같이 그 양성을 할 거예요. 수도권 북부의 의정부 교구는. 그리고 수도권 남부 수원 교구도 아마 수원 가대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되게 놀라운 사실. 고구려 대학교가 있거든요? 고구려 대학교가 그 고구려 땅에 있는 게 아니고 나주에 있어요. 근데 원래 나주에 그 고구려 대학교가 생긴 사연은요. 원래 1995년에 금성환경전문대학을 시작했어요. 금성환경전문대학. 그래서 그 1998년에 나주대학으로 교명을 바꿨고요. 그 뭐냐 LG하고 그러니까 그 럭키하고 금성이 그 LG로 그 합해졌죠. LG그룹으로. 물론 그 LG그룹은 지금 또 LG그룹하고 GS그룹은 나뉘었지만. 근데 그렇게 되면서 나주대학으로 교명이 바뀌어요. 전문대학이에요. 그 현재 전문대학이에요. 그리고 2012년 아직까지도 전문대학이긴 한데 이름이 고구려대학교로 바뀌어요. 근데 왜 나주에 고구려대학교가 있느냐? 나주에 고구려대학교가 있는 이유는요. 이게 진짜 뭔가 그 사연을 끄집어 갖고 온 거야. 그 서기 900년대에 왕건이 수군을 이끌고 그 나주 지역을 점령을 했잖아요. 그거하고 연관해서 고구려 대학교를 만든 거예요. 그 궁예의 후고구려. 그 궁예의 후고구려가 그 궁예가 이제 그 나주 나씨하고 나주 오씨의 그 뭐냐 성씨를 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하고 연관해서 고구려 대학교라고 이름을 만들어버린 거야. 참 뭔가 유한이씨 버전으로 어이없네. 아니 뭐 연결 관계가 아주 없는 건 아닌데 왜 고구려 대학교라고 한 거야? 자 그렇구요. 자 나주의 출신인물, 나주의 출신인물 제가 한번 시대 순으로 한번 좀 정리를 해봤어요. 나주 오씨의 그 시조격이라고 할수 있죠. 장화왕후 오씨 집안이 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장화왕후 오씨의 아빠가 나주 오씨의 시조이고요. 오다령군이 오다련이 나주 오씨의 그 시조이고, 그리고 나주 나씨의 시조는 그 나종예 태수. 나주 태수. 나주 나씨가 되고요. 그리고 장화왕후 오씨가 고려 혜종의 엄마죠. 그리고 고려 혜종도 본명은 왕무, 그리고 나주에서 태어나요. 나주에서 태어나고요. 그리고 그 신숙주, 세종하고 세조의 신임을 받았던 신숙주가 바로 요 나주 출신이에요. 나주 출신이고, 그리고 그 제2차 진주성 전투에서 전사했던 임진왜란 시기의 의병장 김천일 장군이 나주 출신이고요. 그리고 충무공 이순신의 부관으로 거북선 건조에 큰 공을 세웠던 부관이 나대용이 바로 요 나주 나씨예요. 나대용이 나주 나씨예요. 그리고 금호와 시아나 그룹의 창업주 박인천 씨가 이 나주 출신. 그 금호와 시아나 그룹 그 금호 그룹이에요. 그 금호고속 만든 그 금호고속 만든 그 금호 그룹이 여기 그 박인천 창업주가 이 나주에서 출신이었고, 그리고 그 수학자 김용훈 씨가 나주 출신이에요. 자, 그 유명한 그 웅진의 그 수학 관련 학습지를 최초 집필한 사람이 바로 요 김용훈 씨예요. 수학자 김용훈 씨고,
한양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명예교수로 있고요. 그 유명한 웅진 싱크빅 수학을 그 집필했던 분이 바로 요 김용훈 씨예요. 그 교수를 은퇴한 이후에 이 웅진 학습지를 그 집필했어요. 그래서 그 웅진 싱크빅, 그 웅진 그룹에서 그 수학 만들 때 웅진 용훈 수학이라고 처음에 그 이름을 처음 붙인 거예요. 웅진 싱크빅 수학. 그렇고 배우 정보석 씨, 그리고 배우 이종원 씨. 가 나주 출신이고요. 그 아이돌 비스트 출신으로 현재 하이라이트 그룹의 멤버인 이기광 씨가 바로 이 나주 출신이에요. 왜 나주 출신이라고 하냐면 원래 태어난 곳은 광주인데 초등학교를 나주에서 다녔어요. 그래서 나주 출신이라고 봐요. 이기광 씨를. 자, 그렇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태까지 그럼 오늘 광주 학생 독립운동 이야기하고 그런 운동의 발원지 나주의 역사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오늘은 제가 좀 이제 외부 스케줄을 갔다 와서 좀 약간 좀 피곤하고 뻐근하고 약간 그런 점도 있고 해서 오늘은 교육방송만 하고 끝낼게요. 저도 좀 쉬어야죠.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자, 다음 방송에서 봐요. 여러분 안녕. 잘 자요.